370쪽에 보면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들 미치고 펄쩍 뛰겠네, 그죠? 이거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구장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공부하는 사람들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린 지난번에 청정도론을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을 하면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삼매품에서 정품에서 있잖아요. 우리 저 본 삼매는 그죠? 우리 그죠? 그 삼매는 마음대로 닦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40가지, 40가지 명상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명상 주제 40가지 가운데 뭡니까? 여기서 뭐를 해놨습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죠. 그래서 40가지 가운데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보면은 2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 가시나 10가지, 10가시나 해놨죠. 가시나 10가지입니다. 부정 우리 대상도 10가지입니다. 그걸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29가지죠. 요 29가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마음의 대상은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중에 우리가 이제 색계초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색계초선은 25가지가 색계초선의 25가지 대상이 색계초선의 마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0가지 가시나는 전부 10가지 가시나를 통해서는 전부 색계초선에 들 수 있고 10가지 부정의 관찰도 그렇고 그죠? 우리죠. 32가지 몸의 관찰도 그렇고 호흡, 들숨, 날숨도 그렇고 자비, 희 요것도 이제 초선의 대상이고 자, 이렇게 다 해 보면은 2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비, 희, 사. 사는 뭡니까? 제5선에 가서 평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새끼 제5선에만 있는 거로 됩니다. 가시나 10가지는 당연히 되고요. 우리 들숨, 날숨도 뭡니까? 5선까지 체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청정도론에서 이미 다 했고요. 맨날 청정도 안 했는데 해도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그죠? 내년에 우리 저 제9장 있잖아요. 9장 명상 주제의 길라잡이 하면은 요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자세히 할지는 모르겠어요. 12번 하는데 분명히 그죠? 11번째나 12번째 또 시간에 쫓기 갖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아시죠? 요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바리바리 하시고 그죠? 그 대신에 저는 출처는 밝혀 드립니다. 청정도론 어디에 나옵니다. 이런 건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죠. 29가지. 그죠? 28가지입니까? 근데 왜 제 눈이 이상해 되는 것 같다. 아마 그렇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제가 짐짓 그랬습니다. 그죠? 29가지 이런 게 뭡니까? 그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죠? 눈 밝은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뭡니까? 뭐야 이거 스님 구라 치고 이때까지 지금 이때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구라가 얼마나 들었을까? 야, 이거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공부를 하십시오. 네. 짐짓 그랬습니다. 요때 이제 짐짓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눈이 이상하죠. 식복이 그게 이게 뭐 이상한데 그죠? 지금 먹기 8가지 맞네. 그죠? 와, 그죠? 그 이걸 일부러 한 거 맞죠? 그죠? 분발시키시기 위해, 분발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래 보시고요.